Times. 네, 오랜만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앞으로2입니다. 앞으로2. 뭐 사실 그렇게 오랜만도 아니에요. 예. 올해 초에 했어서. 기존에 있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를 저희가 처음으로 리뷰했던 게 2020년 12월이거든요. 네. 2020년 12월에 앞으로 2 기본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이랑 험싱싱 두 개를 저희가 해봤어요. 이게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200만 원대 초중반 정도에 이제 포진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마 그 가격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2가. 지금은 이제 200 중반이 넘어갔죠. 그리고 어차피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저희 기본이랑 리미티드 에디션의 가격이 좀 다르고요. 그 기본에서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던 싱싱싱이 9.9점. 그때는 이제 스쿼드 전이죠. 선생님은 앞으로 기타를 두 대씩 사십시오. 그래서 네. 앞으로 2. 저는 이제 그때 그게 뭐가 사용됐냐면은 로스티드 파인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로스티드 파인. 네, 바디에. 파인. 네. 네. 엘도우와 로스티드 파인 이렇게 사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드렸어요. 이게 색상에 따라서 엘더나 로스티드 파인으로 그 스펙이 두 개로 분화되어 있었고요. 그때 9.9점. 그 다음에 험싱싱 모델은 은총 씨랑 같이 했는데 은총 씨는 9.5를 주고 저희 둘이 9점을 똑같이 줬네요. 선생님은 아메리칸 프로퍼시, 은총 씨는 아메리칸 퍼펙트, 저는 캡틴 아메리카. 셋 다 그냥 아메리카를 네. 9.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리미티드 에디션이 저희가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올해 2월. 그러니까 5달, 4달 정도 됐네요. 그때도 지금이랑 스펙이 똑같아요. 그냥 이번에 색상만 다르게 해서 출시가 된 거고요. 팬더 커스텀 샷 Fat 50s 싱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솔리드 로즈우드 넥입니다. 굉장히 네. 독특하죠. 그래서 로즈우드 통넥입니다. 그래서 흔치 않게 로즈우드에다가 스컹크 라인이 들어간 아주 독특한 네, 메커니즘을 보실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쉘핑크 모델이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고 78점 나왔습니다. 어이구. 선생님은 우리 동네 오마카세, 네. 저는 장미꽃다발 염가 판매, 염가 판매. 78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미스트, 파이어미스트 실버가 실버. 있었는데 이 파이어미스트 실버가 선생님이랑 저랑 다 똑같은데 디자인만 1점씩 더 줬어요. 아하. 그래서 평균이 1점 올라가서 79. 79, 78, 79. 선생님은 메이플 로즈우드 논란의 종지부, 저는 목소리 큰 놈. 이게 아무래도 로즈우드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은총 씨랑 함께 한 게 이제 로즈우드 통넥으로 나온 험싱싱 모델입니다. 이 험싱싱 모델 이때 그때 더블 탭 옵션도 다 했었어요. 예. 그 넥 픽업을 더해주는.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79, 저는 78, 은총 씨가 83. 은총 씨가 좀 들어오면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기준에. 있죠. 그래서 평균 80이 나오고요. 선생님은 건젠 로즈. 로즈우드로 만든 총이라고. 네. 네. 건젠 로즈. 은총 씨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저는 로즈 칼리버. 강했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향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앞으로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 했었던 스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로즈우드 통넥 나왔다고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 봤을 때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은가? 막 그랬는데.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히 로즈우드 통이 로즈우드로 바디를 만드는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그렇죠.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 맞아, 맞아. 에, 이런 거. 바디로 만들어갖고 한번 그렇게 만들면 기타 사운드가 안드로메다로 간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수행을 해봤던 사람이 조지 에디슨. 네. 야 로즈우드로 야 그 어쿠스틱 기타도 만드는데 야 솔리드 바디로 일렉 만들어봐 했는데 딱 쳤는데 막 이런 소리 엄청 막 6kg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6kg 기타가 6kg면 못 치죠. 일단 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뭐 거의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타 4.5 베이스 5 이 정도란 말이죠. 네. 그게 진짜 거의 약간 인간계의 네. 마지노선. 여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레스폴 같은 거 4.23 넘어가면 진짜 무겁습니다. 떨어갈라고. 그게 여러분들 이게 몸에 장착하고 들고 치고 이런 거에서 1-200g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총기 들고 다니던 때 생각해보면 네. 진짜 그 총무게가 그 피로도에 정말 큰 영향을 정말 미치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로즈우드가 그래 바디에 사용되면 그럴 수 있으나 네 개만 사용됐을 땐 큰 문제가 없더라. 네. 네. 하지만 사운드가 강하긴 강하다. 네. 목소리 커지고요. 그렇죠. 스펙 살펴볼게요. 네. 268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8kg.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뒤뚤레는 76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딥 C넥.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2.8mm 너비.
지판은 역시 로즈우드 통넥으로 되어 있죠.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 톨프렛, 팬더 커스텀 샷, 팻 50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2톤의 5A 픽업 셀렉터고요. 그리고 1, 2단에서 이제 넥 픽업을 더해주는 더블 탭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이고요. 트레몰로는 팝핀으로 들어갑니다. 팝핀 트레몰로 팝고 좀 되죠. 네, 그리고 스틸 블락이 그 콜드롤도 있죠. 냉간화변. 네.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뭐, 냉간화변이라는 말이 좀 익숙해졌는데 그렇죠. 그 냉간화변이 이제 천천히 찬 걸로 이제 그거를 재련을 해가지고 그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네, 엄청 그렇죠. 매끄러워. 예쁘게 나와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커요. 확실히 우렁차죠. 자, 4단. 그래도 시원시원한 맛은 참 좋아요. 미들 픽업. 자, 2단. 일단 자 1단에서 에디드 넥 넥으로 1호 1호가 되는 거죠. 자 2단에서 2호 세 개가 다 들어온 거겠네요. 그죠? 2단이면 그거 참 신기하죠. 세 개가 다 들어왔는데 세 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좀 줄죠 소리가. 그렇죠. 예. 정말 매력적인 소리네 아주. 원래 맞아. 다양한 맛으로 주는 게 네. 샘플러로 오히려 양은 줄어요. 그잖아요. 예, 맞아. 맞아 맞아.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 아주. 이게 로즈도 소리가 커갖고. 4 미들 일단 넥 픽업 플러스 2단 넥 픽업 플러스 135가 된 거군요. 넥 픽업 플러스가 그렇습니다. 듀얼리스트의 팬더의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이고요. 아, 에피컬 열어볼까요? 135. 야.
좋습니다. 이거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좋은데? 네. 마샬 게인. 강력합니다. 135에다 놓고 톤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코라스. 그냥 2가 낫군요. 깨끗하고 선명한데 따라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네,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깨끗하고 정말 공격력 하나는 예, 엄청납니다. 날카로워요. 뭐, 수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공격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완전 인파이터 스타일. 예. 자기가 맞더라도 들어가서 더 때리는 거. 딱, 딱, 예. 그렇습니다. 강력해요. 예.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예. 그러면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듀얼리스트에다 껴갖고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좋네요. 쫙쫙 뚫고 나오는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예전에 나왔던 한 줄 평들이 다시 한번 이해가 가는 네, 그렇죠. 그런 사운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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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자단 목검. 자단 목검.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목검이 진짜 강력한 무기죠. 아, 목검은 맞으면 죽어요. 진짜. 네. 자단 목검. 칼이 더 날 수도 있어. 뭐 깨져. 그렇지. 박살이 나니까. 칼은 뭐 어떻게 주워서 이렇게 붙이기나. 꼬멜이라. 목검은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색상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크 플라시드가 좀 더 좀 진한 느낌도 네, 있는데 사운드도 좀 더 딥하고 진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말고 딥시 블루 이렇게 드리도록 딥시 블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 79 나왔습니다. 평균점수 78.5.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가 그 이 페피피티스에다가 로즈우드 넥으로 된 거를 세 대를 먼저 했잖아요. 네.
제일 처음 게 78, 네.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80, 네. 78.5 다 그 안에 있어요. 78에서 80 사이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앞으로 2 F50s 네. 픽업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커스텀샷 픽업이잖아요. 커스텀샷 네. 픽업이 장착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이게 이제 미펜이 아니고 맥펜까지 내려갑니다. 호호. 다음 시간에는 F50s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된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F50s 모델. 아, 저거 좋다. 네. 이렇게 리뷰를 한번 또 막 미펜에서 맥펜으로 몇 백만 원씩 하다가 가격이 진짜 좀 보이네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커스텀샵 다섯 대 하면 4천이 넘어가는 가격에서 네. 오늘은 뭐 170 말까 망증맞죠 가격이.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제 좀 보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 보이는 가격 네. 171만 4천 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